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주어 잇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이 30번부터는 우리가 앞서서 29번까지는 도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도치.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은 잇을 통해서,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그쵸? 잇을 이용한 위치 이동 구문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주어 잇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옥적어 잇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구문을 앞으로 쭉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주어를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주어의 자리에 투부정사라던가, 그쵸? 또는 동명사라던가, 아니면은 대절이라던가, 그쵸? 그리고 또는 의문사절도 올수 있습니다. 의문사절도 올수 있어요. 의문사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쭉온 다음에 뒤에 이렇게 주어가 와요.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와요. 그죠? 동사가 오면은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애들이 얘가 주어가 되겠죠? 예. 근데 영어는요, 이렇게 주어가 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로 뺍니다. 뒤로 빼고 나면은 요 앞에 있는 주어의 자리가 허전하죠? 그래서 허전하니까 여기에다가 가짜 주어인 잇을 써줘요. 이게 전부입니다. 얘는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뒤에 옮겨진 투부정사나 대절을 해석하고 요 동사를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30번 한번 볼게요. 자, 30번 보시면은 여기에 25이시죠? 예. 그리고 진주어, 그쵸? 진주어가 to measure, 그쵸? 이렇게 쭉, 어디까지입니까? 엄청 기네요, 그죠? 예, 뭐, 여기까지만 일단 줄을 쳐놓고, 쉽다는 거죠? 뭐가 쉽대요? 측정하는 것이 쉽대요. 뭐를 측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success over policy. 정책의 성공이죠? 어떤 하나의 정책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어떻다? 쉽다입니다. 자, 뭐에 의해서? 수죠? 수. 그쵸? 어떤 수? 달러의 수죠? 그쵸?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그 얘기겠죠? 아, 뒤에 이렇게 나오네요. spent입니다. 그쵸? 벌어진 그 달러의 수에 의해서 이 하나의 정책의 성공을 측정하기가 쉽고, 그리고 or 다음에 또는 뭡니까? 수죠? 예, 어떤 수예요? 이번에는 of program. 프로그램의 숫자인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initiated죠? 예, 시작된, 착수된, 개시된. 그쵸? 예, 과거분사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의 정책의 성공을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자, 뭐 없이. without은 뭐뭐 하지 않고, 또는 뭐뭇이 없이죠? 자, 근데 뭐가 없입니까? Having a great regard for죠. 자, have a great regard for 하게 되면은 얘가 무슨 뜻입니까? 뭐뭇을 매우 존중하다예요. 매우 존중하다. 그러니까 뭐가 하는 것 없이입니까? 존중하는 것 없이, 그쵸? 뭐를 존중하는 것이 없이에요. 뒤에 보니까 what was brought죠. 예, 무엇이 가져다 줬는지, 그쵸? 무엇이 가져다 졌는지, 그쵸? 그리고 또 뭡니까? 얼마나 유용했는지, it was, 그것이. 그것은 뭐예요? 정책이겠죠? 그쵸? 정책. 정책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져다 졌는지, 여기에서는,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뭘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정책을 통해서죠? 그 정책을 통해서 무엇이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했는지, 그 정책이. 자, 그 다음에 투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죠. 그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져다 줬는지, 이 사람들에게 그 정책이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아주 매우 존중하는 것 없이, 고려하는 것 없이, 그냥 얼마나 돈 벌었는지, 어떤 그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시됐는지, 이러한 것으로 정책의 성공의 여부를 측정하는 건 쉽죠. 그쵸? 자, 그리고 요 사람들이 또 누구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Who need it? 이때 it도 정책이죠?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쵸? 그 정책을 통해서 뭐가 가져다 줬는지, 그쵸? 뭐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책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이, 경제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쵸?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로만 판단하기는 쉽단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걸로만 판단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자, 30번. 참 좋은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3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만 좀 지울게요. 밑에 좀 지우고. 자, 30. 1번에 보시면 또 is 나왔네요. 그죠? 예. 그리고 it is present예요. 아주 기쁘단 얘기죠. 그쵸? 즐겁단 얘기예요. 자, 컴마 컴마는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항상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컴마 컴마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예. 자, when over a great sea, 그쵸? 아주 넓은 바다 위에서 바람이 trouble, 애먹인데요. 이 트러블은 애먹이다 또는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죠. 괴롭히다, 애먹이다, 애먹이다. 근데 뭐를 괴롭히고 애먹입니까? 예, 목적어가 뭐예요? The waters. 이 water에 S가 붙으면은 여러분 바다입니다. 이거 바다.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를 막 괴롭게 하고 애먹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막 바람이 불면은 바다가 막 출렁출렁거리죠. 예, 바다가 막 애를 먹는 거예요. 그게 애를 먹을 때, 그쵸? 예. 다시 한번 해석하면, 아주 큰 바다 위에서 바람이 애먹일 때, 그 바다를. 그럴 때 기쁘대요. 뭐가 뭐 하는 것이? 자, 진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To gaze. 여기서부터 쭉 진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진주어가 to 부정사로 왔는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for you라고 쓰여 있죠. 그쵸? 너가 응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너가 응시하는 것이 즐겁대요. 그쵸? 뭐로부터 응시합니까? From shore. 해안가죠. 해변이죠. 해변에서 뭘 응시해요? Upon another's great tribulation. 또 다른 사람들의 커다란 tribulation 하게 되면 이것도 고난 시련이죠? 예, 이것도 뺏어 쓰게 되면 고난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가 다른 사람들의 커다란 시련이나 고난을 응시하는 것이 즐겁대요. 예. 그렇죠? 뭐할 때? 그큰 넓은 바다 위에서 바람이 바다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너가 그 해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커다란 그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또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Not because, 그리고 저기 보니까 but because죠? 예, A가 아니라 B다죠? 예, 뭐뭐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이다죠. 어떤 사람의 곤경이, 그쵸? 자, delectable이죠. delectable 하게 되면은 얘는 매력이 넘치는 이에요. 매력이 넘치는. attractive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곤경 또는 트러블, 그죠? 그런 어려움이든지, 그쵸? 매력이 넘치는 즐거움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쵸?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Because 다음에 이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to 부정사 주어입니다. To perceive 한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돼 있죠? 그쵸?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 뭐를? You are free of them. 그쵸? Yourself. 여기서 them은 뭐예요? 바로 트러블이죠. 그쵸? Troubles. 그러니까 너가 그 곤경, 그쵸? 곤란함으로부터 그 곤란함에서 free하다,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것을 너 스스로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큰 시련을 보고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이 즐거운 건데 그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지만 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 참 다행이다. 아 아주 그냥 안도의 한숨을 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챙겨야 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요 제가 제시하고 있는 요이 문장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적으로, 구문론적으로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두 개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 long as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죠. 뭐뭐 하는 한. 그쵸? 뭐뭐 하는 한. 자, 바로 수세기죠. century 쓰니까. 수세기가 계속해서 뭐 합니까? to unfold죠. unfold는 펼치다죠. 그러니까 수세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한. 그쵸? 예. The number of books예요. 책의 수죠. 책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책의 수가 will grow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럼 어떻게 된다? 책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올 거래요. 근데 어떤 시간입니까? 이 when이 관계 부사절인데 떨어져 있죠. 지금 선행사인 time이랑. 예. 이 when절은 time을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올 거냐? 아,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어떤 시간이 올 겁니까? When it will take less trouble to search for some bit of truth. 그쵸? 예, 전체 다네요. 어떤 때냐? 아, 취할 때죠, 취할 때. 자, 이것도 가주어가 되겠죠? 뭘 취합니까? 어려움을 덜 취하게 되는 거죠. 그쵸? 뭐 하는 것의 어려움입니까? To search for. Search for는 찾다죠. 찾는 것이 덜 어렵게 될 거다. 그쵸? 찾는 것이 덜 어렵게 될 때가 올 거다. 뭘 찾아요? Some bit of truth죠? 약간의 진리를. 어디로부터 찾아요? 바로 직접적인 연구. 뭐에 대한 연구?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로부터 찾을 때가, 연구로부터 이러한 약간의 진리를 찾는 것이 덜 어려워질 거래요. 그쵸? 자, 뭐보다? In an immense multitude of bound volume인데, 여러분, bound volume이 책 재본할 때 재본이에요. 가죽 재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재본들이죠. 그 얘기는 엄청난 양의 책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책들에서 보다 직접적인 세계에 대한 연구로부터 약간의 지식을 찾는 것이 덜 어렵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도 가주어가 어디 있어요? 요게 가주어죠. 진주어는 to search for가 이끄는 요 투부정사 구가 이제 진주어가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자, it is paradoxical. 역설적이지만 깊이 진실인 그리고 중요한 원리래요. 삶의 그쵸? 이때 이또 가주어죠? 예. 진주어가 뭐예요? 바로 대시 이끄는 절이 진주어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대절이 이끄는 내용이 어떻다? 역설적이면서도 깊이 사실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뭐에? 삶에 대한. 자, 그러면은 이제 대절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그럴 것 같은 방식. 그쵸? Most likely way니까. 뭐 하는? To reach your goal.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이 되겠네요. 그죠?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은 뭐다? To be aiming. 목표를 잡는 것이래요. 어디가 아니라 어디에. 나레이 버피가 되겠죠? 즉, 목표 그 자체에다가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쵸? 어디에? 예, at이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는 거죠? 예, at이 이끄는 요 구가. 그러니까 목표 그 자체에다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에다가 어떤 좀더 야심찬 목표에다가 목적을 두는 거죠. 아시겠죠? 뭐를 넘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은 뭐예요? 목표죠. 그러니까 목표를 넘어서는 좀더 야심찬 그러한 목적.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아주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90점 맞죠? 예. 만약에 9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은 80점 맞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좀더 높게 잡아라 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바로 그 밑에까지는, 그쵸?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33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가주어 한세 문장 정도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